이 북극해 어구는 아라온이 만들어지고 난 전과 후로 많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아라온을 타고 싶다고 막 노크를 할 때마다 너무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제위상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라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양은진 박사님 그리고 최현샘 항해사님이랑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사 한 번 더 하고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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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좀 텐션 올려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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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볼까 하는데요. 박사님이 이제 해양을 계속 연구한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하신 일이 어떤 건가요? 저는 해양에서 특히 생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추운 곳에도 생물이 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살아요. 아주 많이 살고 있고요. 특히 극지바다에서 얘네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요즘은 과제 책임자를 맡다 보니까 연구를 조금 등한시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말씀 이렇게 하셔도 연구소에서 진짜 백손가락 안에 드는 연구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백손가락? 저희 연구원 135명밖에 안 되는데요. 네. 항해사님은 저희가 계속 이제 일항사, 뭐 삼항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항해사가 하는 일이 일단 정확히 뭔지랑 또 일항사, 이항사, 삼항사는 어떤 차이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박이 바다에 장기간 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비행기처럼 빠르지가 않아요. 아라온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뉴질랜드 가는데 20일 정도 걸립니다. 한 사람이 20일 내내 근무를 할 수 없겠죠? 현장님도 사람인데. 그래서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이렇게 3명의 항해사가 하루에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선박을 운항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배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요. 그 업무들을 또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들이 조금씩 나눠서 각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8시간씩 그대로 하면은 1등 항해사님이 나는 그럼 9 to 6 이러고 그러면은 누구는 밤, 누구는 새벽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약간 국제적으로 좀 또 통용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일항사 시간이 원래 제일 힘듭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벽 시간을 보통?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한번 근무하고 8시간 연속으로 항해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16시부터 20시 이렇게 의무적으로 8시간 항해 단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비행기를 보면 막 자동 항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누르면 알아서 슉 하고 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라온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누르면 4시간 동안 별일 없나 이렇게 계시면 되는 거? 얼음 지역에서 항해를 할 때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얼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얼음이 없는 이제 대양항해, 태평양을 건넌다던가 할 때는 계획을 보통 이제 안전하고 경제적인 길로 잘 짜놓거든요. 그래서 잘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이 배가 잘 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이제 사실 커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길에 다른 선박이 오고 있어요. 그럼 부딪히겠죠? 그럼 그 선박과 이제 뭐 통신을 하든지 해서 어느 쪽으로 가, 나 이렇게 할게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이 선박이 대형선이 되다 보면은 물에 많이 잠겨요. 아라온만 해도 한 7m에서 8m를 잠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안 쪽, 이제 수심이 불규칙한 데가 많단 말이죠. 수도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감시를 해야 되고. 갑자기 뭐 안개가 낀다거나. 그리고 뭐 어선이 갑자기 막 조업할 때 보면은 막 몇백 대씩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선장님은 저희 항해 내내 거의 잠을 안 주무세요. 자고 일어나서 나와봐도 선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네. 선장님은 혹시 교대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저희 선장님이 정말 훌륭하시고 책임감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남극 북극 같은 데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수가 너무 많고 위험한 상황도 많아요.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대비를 하려면은 선장님이 아무래도 많이 계시죠. 그런 것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항해만 하는 게 아니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다 따로 업무가 있거든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등 항해사는 이제 갑판부와 이제 배 운항 관련해 거의 총괄 비슷하게 해서 이제 아라온이 제 운항 시간에 잘 될 수 있게 화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제반상 준비하고 사람들한테 뭐 관련 업무들을 전달을 해서 준비할 수 있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넘버 2네요, 선장님부터. 거의 그렇죠, 일항사니까. 맞습니다. 저걸 알아온 넘버 2와 지금. 2등 항해사는 항로를 따요. 이 길로 가야 된다. 네,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경제적인 항로를
찾아서 계획을 하고요. 그 항로까지 가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있겠죠, 항해 장비. 그런 네. 항해 장비들을 평상시에 유지, 보수, 관리, 그리고 통신 업무를 좀 주로 담당하고요. 네네. 3등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는 라이프 자켓, 네. 소화기, 화재 감지기, 그런 이제 안전 장비를 평소에 좀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그 외에도 이제 행정 업무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행정 업무들을 좀 사망사가 좀 보통 많이 수행하고 있죠. 저는 이제 1, 2, 3등 항해사라 그래서 무조건 약간 수직적으로 일을 이렇게 시키는 줄 알았는데 다 전문 영역이 있는 거네요. 각자 포지션이 있는 거죠. 항해사님은 그럼 1, 2, 3항사 중에서 어떤 업무가 제일 본인이랑 잘 맞으셨어요? 이제 이거는 배 타는 항해사들은 모두와 공감을 할 거예요. 네. 배에서 꽃은 2등 항해사다. 사실 이제 2등 항해사 업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선교에서 자기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 할 일 잘하면 아무도 이제 뭐 터치할 것도 없고 건들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통 2등 항해사 업무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라온 항해사만이 하는 뭐 특별한 업무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세륜선이잖아요. 이 여름 지역에 실제로 가다 보면은 선박을 직접적으로 조종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냥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여름 지역에 들어가면 임채호 일항사님 아이스 파일럿 이 세빙 지역에서 좀 전문가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12시간씩 맞교대를 합니다. 이야, 그러면 얼음 많은 데 가면 알아오니 최한세미 항사님 없으면 이렇게 오도가도 못한다 뭐 이런 거의 그렇죠. 저가 아니어도 근데 또 선장님은 완전 총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선장님도 항상 자주 올라가 계십니다. 근데 엄청 부담될 것 같아요. 늘 그 판단이 맞는 거 아니잖아요.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느 순간 꽝 부딪히지. 이게 직접 항해해보면 아는데 이게 얼음 지역에서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요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첫 일항사 됐을 때 북극을 먼저 했어요. 네. 북극을 꽤 잘 수행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 한 거 치고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괜찮네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남극을 내려갔거든요. 잘 내려갔어요 또. 할만하네. 이제 장보기지 일이 다 끝나고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얼음 오는 게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보다 오히려 나갈 때가 더 편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위성사진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큰 계획을 짜거든요. 그 위성사진에 큰 빙판이 하나 있었어요. 한 20km 정도 되는 빙판이었어요. 그래서 선장님이 저한테 이제 여기까지 가서 이거 찾아가지고 이거 아래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하다가 판단을 잘못했겠죠. 이제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크기를 좀 가늠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4시간 정도를 날려먹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시간을? 네. 그게 처음으로 이제 일항사 돼서 처음 실수했을 때. 그게 그때 일항사님이 그럼 실수하신 거예요? 우리 그때 아문젠에서. 아문젠에서 아니에요? 아문젠에서 그렇게 한번 잘못 들어와가지고 네. 아라온이 그때 몇 시간 까먹은 까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저희 다 죽을 뻔했어요. 그때 완전히 이렇게 얼음이 있으면 얼음을 깨고 가면 얘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배가 계속 너무 단단해서 엄청 오래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공포심을 그때 막 느끼기 시작했어요. 못 움직이니까. 근데 일단은 통신 하나도 안 돼. 집에 연락을 하고 싶은데 내가 혹시 안 가거든 뭐 이런 거라 남기고 싶은데 통신도 안 되고. 그때는 제가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마 굉장히 초기였을 거예요. 초기예요, 초기.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착오 겪고 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 아라온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처음이었거든요. 맞아요. 맨 처음에 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탔던 그 선장님하고 승조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구자예요. 맞아요, 선구자예요. 네.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저희가 좀 쌓였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개발한 막 프로그램도 있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반대로 이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제 과학자는 더 많이 다니고 싶어. 근데 승무원분들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다투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없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배는 네. 선장님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선장님의 생각을 저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산으로 가죠. 선장님이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에서 존중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의견을 달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저는 그런데 네. 저희 선배들은 또 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왠지 여기 진짜 가기 힘든데 용과로 왔어. 근데 한 일주일이면 진짜 엄청난 데이터 얻을 수 있는데 한 5일 되는데 빠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좀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 초창기예요. 정말 네. 초창기에 저희 팁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네. 선장님과 일정을 조절하는 가운데 새벽에 갔다 올게 그러더니 갔다 오시자마자 빨리 왜 알코올 좀 줘봐 막 들이키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랬더니 야, 열받아서 내가 못 살겠다. 뭔가 이제 조율이 안 되셨던 거죠. 극정무소에서 알코올 얘기가 그 매화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 초창기 초창기. 근데 이건 사실 의견 갈등이 있다는 건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럼요.
아까 첫 편도 그렇고 이번 화에서도 학생님 우리가 치프 사이언티스트라는 표현을 자꾸 썼는데 그 연구팀의 일종의 대표?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쉽게 말하면 연구팀하고 브릿지하고 의견 조율을 하는데 그 의견 조율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 과학자들의 이제 입장을 네,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왜냐면 연구원들 자체도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요구들이 서로 다른데 그 요구들을 조절을 해서 절충안을 만들고 왜냐면 사람들이 한 달이라는 기간을 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좀 더 새로운 지역 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 내가 나한테 주어진 20일 내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운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럴 때 제일 어렵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그거를 이제 또 선장님하고 또 조율해서 항해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문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저기 가서 이거 하고 싶은데 절로 왜 못 가냐. 아, 결국은 걱정이 달라. 네, 달라. 네, 근데 이제 북극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다들 파악을 해서 네. 얼음이 어쨌든 변수거든요. 뭐 어느 때는 아라온 대단하고 박수 칠 때는 막 얼음에서도 엄청 빠르게 달려주시는 거고 너무 얼음이 많을 때는 이제 정말 더디게 가고 3루트로 나가면 가질 않아요 배가. 그러면 연구원들은 일을 못해서 속상해하고 저는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사실 저, 그런 서로 다른 난 여기서 며칠 써야 돼 며칠 써야 네. 돼 하니까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해빙 캠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얼음판 위에서 뭔가를 네 맞습니다. 하는... 저희가 이제 해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관찰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장비들도 그 안에 다 얼지 않게 놓고 그래서 그 해빙 캠프란 말이 붙었는데 해빙의 옆에 배가 한정이 돼야 돼요. 해빙이 안 깨지게. 그게 가장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장님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브릿지 다 동원돼서 왼쪽을 봐라 오른쪽을 봐라 강도는 어떠냐 얼마나 깨고 나가냐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세게 먹으면 얼음 다 다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살살살살 가는 거네요? 따라따라따라 이런 거 아니야? 거의 그때는 브릿지가 정말 다 예민해져요. 어쨌든 한 번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해빙판을 찾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주 평범하고 약간 단단하고 또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그렇죠. 적당히 얇아야 되고 이거를 다 모든 연구자들이 만족할 만한 판을 찾아야 돼요. 그 코로나 때를 제가 본 해빙캠을 계속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다 한 번에 성공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다가 아, 야 이번 망했다 야 다음 거 막 이런 거 몇 그런 적 있죠. 아, 이게 저는 그 결과 화면만 보면은 그냥 붙여서 내렸나 보다 했는데 거기 붙이기까지 엄청 고민과 트라이가 있구나. 작년에 네. 한샘이랑 사님 안 타셨을 때 저희가 해빙판 찾느라고도 고생했고 해빙에 대느라고도 고생했어요. 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네. 그때 김종원 박사랑 저랑 그거를 찾느라고 거의 하루를 꼬박 새고 그래서 해빙이 내리면 이제 저희가 거기에 관련돼서 장비도 설치하고 구멍도 뚫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북극곰이에요. 해빙을 연구할 때는 북극곰으로부터 저희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절대 북극곰 감시자들을 둘을 데리고 왔는데 둘도 사실 역부족이죠. 왜냐면 뒤에서 오는 북극곰들은 저희가 전혀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해빙 캠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촉각이 다 해빙 쪽으로 다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항상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저 해빙 캠프 하면 되게 좀 약간 로망처럼 보였거든요. 북극 그쵸? 가서 얼음판 위에 딱 내려서 뭐 이렇게 들고 사진 찍고 막 밑에 물도 좀 떠보고 네. 그 뒤에 엄청 예민한 이벤트 네.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북극곰이 나타났을 때에도 사실은 저희가 그냥 철수한 이유가 얘네의 영역에 우리가 침범했으면 우리 가는 게 맞겠다라고 싶어서 야. 빨리 가서 장비 다 거두고 이제 네. 철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북극곰이 그럼 막 장비도 때리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저희 예전에 그 저기 나올 건데 이제 김종 박사님이 그렇게 많은 걸 북극곰한테 이르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외국하고 공동연구라는 장비인데 하여튼 몇억 원어치를 북극곰들이 다 막 훼손해가지고 북극곰이 몇억 원을 왜? 진짜 수십 번 주면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고기를 주든지. 고기를 줬어요.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랑사님은 그럼 그 연구원분들이 일단 배를 대고 난 다음에는 조금 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더 여유는 생기는데 어차피 저희가 해빙 캠프 사람들 보내놓으면요 브릿지에서 다 보고 있어요. 망원경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걸
다 관찰을 하고 놀고 또, 있나 일하고 있나 보시는 아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이 평면적으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갈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맞아. 만약에 북곰이 나오면은 바로 방송이나 무전 뭐 기적 울릴 준비는 저희는 항상 하고 있죠. 도착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쉬는 건 아니고 계속 일이 쉽지 않네요. 걔는 사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박사님은 어때요? 이제 박사님 연구 지역 가서는 굉장히 바쁘신데 연구 지역 가시기까지는 사실은 이 정도가 걸리잖아요. 더 바빠요. 그때가 뭐, 저희가 한 2-3일인데 2-3일인데 그때 막 짐 정리하고 세팅하고 왜냐면 인천부터 저희가 타서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드리고. 이 연구를 시작하셔야 되니까 네. 그 3일이 그냥 쉬는 3일이 아닌 식타임 하루에 얼마짜리입니까? 자, 왜 이렇게 힘들게 쫓기면서 도착을 해서 뭐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나요? 시원하게 우리 극지연구소에서 네, 저희 극지연구소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2013년에 사실은 처음으로 국제공동협력으로 해서 동시베리아해에 이제 빙상이 있었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저널의 퍼블리시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아라온이 항해하는 모습이 딱 거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아, 논문의 전체가.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라온이 이제 스타덤에 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북극해 온난화라든지 해빙이 녹는 게 동아시아의 기온과 상관성을 밝히는데 세계 최초로 기여를 했고, 북극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북극해의 미세 플라스틱이 해빙에 응집이 되고 퇴적물에 응집이 된다는 그런 좋은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또 굉장히 최근에 최고 과학 저널에 내면서 북극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홍보를 좀 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북극해 연구는 아라온이 만들어지고 난 전과 후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라온이 없었을 때는 저희는 당연히 외국 연구자들의 배를 탈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사실은 2001년에 북극해 러시아 배를 한번 얻어 타고 북극해 항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라온호가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 애국자가 됐어요. 국제공동협력의 시작이자 그때 만들어진 최신식이 배웠고 사람들이 아라온호를 타고 싶다고 막 노크를 할 때마다 너무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제위상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한 게 아라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아라온이 거의 뭐 서울 올림픽 뭐 이런 네, 수준이에요. 네, 네. 아까 잠깐 그 표지 논문 얘기하셨는데 이게 나온 다음에 그러면은 외국 과학자들이 오, 나도 그거 탈래 하고 막 연락이 많이 왔었죠. 저희가 그래서 2012년부터 아라온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한 12개 나라하고 한 30개 기관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여태까지 박사님 가시는 팀이 늘 막 엄청 많이 가요. 외국 분들도 엄청 많이 엄청 타시고 많이 가죠. 네. 연구자 의견 들어서 막 나 여기 가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나라 배 타야 그런 얘기를 하지 다른 나라 그렇죠. 배 타서 나 저기 여기 가고 싶은데 막 이거 말하는 그게 좀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있으면 그 북극곰 사건이 있었을 때도 네네. 그 해빙의 그 장비들이 다 외국의 친구들 거였어요. 네, 그게 다 외국의 외국 친구들이 네. 영국에서도 하고 스페인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달려와서 시그널이 안 들어온대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얘네 이상하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 같다. 네, 카메라로 봤는데 고민 흔적이 있더라. 그러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계속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쪽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쪽을 하겠다고 또 고무적인 연구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을 때 나의 고가 장비들을 다 날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 네. 사실은 좀 연구원들을 설득을 해서 가긴 갔는데 돌아가서 내가 장비를 걷어주면서 사실은 그 친구들하고 더 돈독해지고 항상 아라온에 대해서 저만 만나고 고맙게 생각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남아있어요. 작은 생물들 연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친구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작은 생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펀지밥하고 똑같은 플랑크톤이에요. 플랑크톤. 그 친구들은 사실은 기후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버감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큰 동물 플랑크톤, 작은 동물 플랑크톤을 먹고 그 사체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산화탄소를 또 격리시키는 역할도 하고 바닷속 깊이? 예, 그래서 제가 극지바다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극지는 우리가 어쨌든 기후변화의 발생지이자 발원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런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면서 또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남극은 남극해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모든 과학자들이 남극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북극은 그동안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바다였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얼음이 점점 걷히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 후손들한테 멋진 북극바다를 물려줄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10개 나라가 뜻을 모았어요.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서 국제공동 협력을 통해서 이 북극바다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왜 과학자 승무원이 되셨을까? 원래 꿈이 난 루피가 될 거야 뭐 이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명확하게 아 나는 항해사를 해야겠다라고 뭐 마음먹었었던 건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9학년이 되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던 시기에 좀 넓은 세계에 나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춥다 보니까 집 앞에 대학교가 있는데 승양대학교네? 북해양대학교? 그래서 배를 타보면 조금 먼 데 나가서 외에도 나가보고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사실 배 타고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넓은 세상에 한번 나가봐서 조금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좀 많이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또 해양대 가면 돈을 좀 빨리 벌 수 있거든요. 남들보다 좀 일찍 벌 수 있어가지고 그 점도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멀리 나오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멀리 와가지고 너무 멀리 나오셨는데 배를 탄 분들이 다 멀리 가시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멀리 가신 분은 또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어쩌다가 과학자가 사실은 제 꿈이 생물선생님이 되는 거였고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양학과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3년이 받아야 이건 분명히 뜬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해양학을 선택을 했고 이제 지금 해양 생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현미경을 볼 때가 저는 사실 제일 이제 재밌고 행복한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제 일에 되게 만족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자랑스럽게 이 일을 난 추천하고 싶다. 물론 이제 필드워크를 하는 건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나름대로 또 메리트도 있고 액티브한 활동을 좋아한다면 뭐 이렇게 배를 타서 연구하는 직업을 갖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흑시연구소를 찍고 이렇게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일하고는 싶지만 좀 걱정된다. 막 세 달, 반년 이렇게 길게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분들에게 두 분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선배 과학자, 선배 항해사 입장에서 제가 이 배를 지금 12년 항해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항상 아쉬운 게 이제 저희 배가 되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좋아 보이지만 한번 타고 이제 나가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타던 저나 뭐 선장님이나 일부 몇몇 사람들이 계속 나가요. 또 이제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은 또 어려운 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떠나요. 그러면 이제 저만 남겠죠. 맞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와서 좀 그래도 좀 오래 타줄 친구들이 와서 좀 같이 한번 오랫동안 일해보면 서로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조그마한 소망이 있네요. 간보지 말고 와서 좀 묵묵히 좀 같이 있어달라. 네. 근데, 그런 조언을 만들까요? 최소 아라운 근무하면 한 3년은 최소 근무해야 된다 뭐 이런. 제가 듣기로도 박사님도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서 토로했던 게 좀 젊은 연구원분들도 사실 한 번만 타고 가는 친구들이 네, 많아서 맞아요. 고민이라고 네.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네. 배 타고 보면 아직도 저희 나이 든 친구들이 막 집 날르고 있고 이제 사실 몸이 힘든 일은 어쨌든 다들 많이 피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여러분 아라운 진짜 진짜 재미난 곳이죠? 아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있습니다. 뭐 10년째 봐도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말이나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풍경이 네. 그 어른들 동물들 정말 멋있거든요. 혹시 말이나 사진으로 아니면 동영상으로 혹시 설명이 되죠? 네, 절대 안 납니다. 제 눈으로 봐야 돼요. 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진짜 와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울려면은 뭔가 좀 많이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간 이렇게 출장 나간다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걸 포기하고 와야 되는데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진짜 긴 시간 좋은 얘기 해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는 아라온의 조종실 선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를 또 우리 인터뷰할 수 있게 흑지연구소에게 허락해 주신 잠깐 자리를 비우신 선장님께도 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2시간 넘게 입을 맞춰봤으니까요.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기대를 벌써 2시간 지났네. 자, 카메라 봐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극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극지. 그때 이제 조금 아쉬웠을 법한 후배 연구원들 이분들한테 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 박사, 정 박사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동시비아래를 우리가 했었어야지 좋은 자료들을 얻어서 연속 자료를 얻을 수 있었는데 2019년만 그쪽에 자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말 잘 들을게.